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내부 총질 문자 파문이 여당의 지도체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. 불안정한 권성동 대행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바꿔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윤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건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서 실마리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반응을 두고는 당내에서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이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은 양도 의혹 행태를 보인 건 이준석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.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싸잡아서 정치하는 분들을 전부 이 개로 비하한 거 아닙니까? 망발이죠.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메시지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노출된 뒤 이 대표 징계 결정에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그러자 당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소문과 억측으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건 구태정치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당내에선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나옵니다. 한 의원은 2017년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사례를 거론하며 권 직무대행은 임기까지 원내대표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모셔 당을 수습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습니다.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선 최고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사퇴를 해야 합니다. 하지만 권성동 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행직을 승계하는 조수진 최고위원 등이 사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천하람 혁신위원은 조 최고위원이 직무대행을 하는 건 집권여당의 우스운 꼴 아니겠냐고 했습니다.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집권여당이 당대표 징계와 대행체제의 한계로 흔들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TV조선 이채리입니다.